10층 올라갔지. 코치님, 혹시 성동 선수가 네. 처음으로 클린시트 했는데 네. 뭐 코치님한테 감사하다고 뭐 따로 뭐 얘기하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아, 걘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래요? 냉정해요, 걘은. 그냥 자기가 잘해서? 그럼요. 선수가 잘한 거지, 뭐. 그래서 제자가 한 2년 차인데 금방 클린시트 경기도 하고 또 기분 좋으신 것 같은데, 코치님. 아니, 기분은 좋죠.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되니까 일단 오랜 친구지만 또 열심히 하고 능력도 뭐 가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또 기대되는 선수긴 하죠. 본인이 잘해야지. 자꾸 뭐 하나 좀 하면 또 어깨 올라가고 헛짓거리래가지고 그게 걱정이지. 주변에서 자꾸 잘한다 그러면 안 돼요. 뛰어갈 판인데 2층 엘리베이터 타고 씨. 길게 가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아닌데 저 약간 오해가 치였더라고요. 해명을 좀 약간 해줘. 애들이 또 장난꾸러기여가지고 또 제 카드 더 뽑아내려고 또 돈 잘 버니까 종현이가 사야 돼. 종현이가 그날 뭐 사줬어요? 그 카사바칩인가? 그 카페 간접치 같은 거 있는데 그 애들 먹고 싶다 해가지고 같이 가서 먹었죠. 얻어먹은 우승자한테 물어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좀 비싸게 먹는다고 맛있더라고요. 대웅아 나이가 떨어졌다. 딱 비싸잖아. 비싸잖아. 남들하는 건 다 해요. 예? 남들하는 건 다 해. 립밤인데? 야 나이가 떨어졌다. 남들하는 건 다 해.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골 맛봤어? 좋았어? 요즘에 잘들 있었지요? 예.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고 또 여러분의 어떤 그 하루하루의 모습이 많이 추론되고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경기 우리 FA컵 이제 코리안컵을 받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멋진 승리에서 먼저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려요. 여러분들도 본심을 다해서 일심동체하고 또 멋진 경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성장은 물론 안양시의 브랜드 이미지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볼 수 있겠지요? 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맛있는 보약을 준비한 거예요. 오늘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사장님 또 격려 말씀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오세요. 사장님. 우리 사장님께서 오늘 이 고기를 준비하라고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셨다 그러거든요. 남기지 말고 이따 다 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박수 한번 칩시다.
선수들 음식 맛있게 드시고 힘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승격할 수 있도록 연결형 월드컵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대세나 또 누구야 저기 우리 안정근이나 연락해 좀 하나? 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안정근은 잘 돼. 정대세는 지금 안병준. 예병준이가 지금 산에서. 잘하고 있어. 친구지. 친구입니다. 잘해. 안병준을 뛰어넘어야 되겠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2층 총합. 2층 오늘 저희 가오픈 아니에요? 처음인 것 같은데. 아, 저희 네. 공무신 얼마 전에 와서 양갈비 먹는 거지 않았어요? 네. 제가 이틀 전에 왔는데 오늘 화요일날 회식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근데 미티랑 고기가 약간 좀 틀린 거네. 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고충하고 양은. 경찬 선수 여기 처음 와보세요? 네.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네, 원래 동진이 형한테 들어갔고 와이프랑 한번 올라 했는데 먼저 회식 먼저 하게 돼서 다음에 같이 가족끼리 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시죠. 그렇죠. 근데 왜 형들 앉은 자리에 막내가 껴있을까요? 네, 요즘 좀 올라서가지고 깔짝깔짝 거리네요. 자기 위아 불러주네요. 깔짝깔짝 뭐. 교회에 따라 드시고 정환 선수 다리 괜찮아요? 네? 다리 다리요? 네, 많이 괜찮아졌어요. 이제 조금씩 하면 여기 처음 와보시죠? 네. 안양 선수들 여기 자주 회식도 하고 그냥 선수들도 따로 자주 오시거든요. 그래요? 아, 엄청 부끄러워서 아, 되게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정환 선수 형한테 어떻게 먹어야지 맛있는지 일단 고기를 맛있게 굽고요. 여기 이 소스에 향고기 스프랑 같이 먹어요. 고기는 굽는 사람이 잘 구워요, 많이. 오징어 맛있는 거 지금 감독님한테 가서 한번 여쭤볼까요? 그 FA컵. 큰일 나. 아이가 왼쪽으로 잘리네. 그 편집 되는 거죠? 글쎄. 그러니까 좀 위험한 말인 것 같아요. 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세 분 다 일본에서 축구하신 경험 있으신 분들이 아니신가요? 자정훈 선수 일본어 좀 하시잖아요. 아, 저 이제 못해요. 다 까먹어가지고 안 쓰다 보니까. 일본어 할 수 있는 아나미 할 수 있는데 나이 오마니까. 이 형 선수 드셔보실 거 어때요? 맛 괜찮을 때 맛있어? 맛 괜찮은데 매짜 끝자 오이시 괜찮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엄청 맛있다고 한 거예요 매짜 끝자 오이시 최균 선수 혹시 여기 네? 연결레멀 그 네. 중요한 선수한테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맛있다고 들었어요. 중요한 선수가 데리고 와서 한번 사준다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아... 여기는 말고 다른 데는 네. 아 그래요? 다음에 제가 데리고 올게요. 네? 아 그거 좋죠. 다같이 다같이 카드 있어요? 여기도 포켓몬 대전 아 거의 2년째는 지금 본 적이 없고 또 시작이네. 얘는 항상 이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얘는 그러고 지 후배들 지 후배 별로 없다고 그때까지 나이 어리냐 얘는 진짜 간대미 진짜 꼰대 같아. 선배들 한 명씩 다 붙어가지고 한 명씩 옆에 붙어서 알죠. 사달라고 사달라고 여기 예, 성동이랑 사준이랑 여기 처음 와보셨죠? 네, 여기 골키퍼들끼리 한번 같이 왔어요. 아, 누가 어떻게 누가 주소해준 거예요? 다솔이 형이 이게 골키퍼 한번 다솔이 형이 네. 또 동생들한테 사랑을 해요. 한번 먹자고 했는데 좋은데 데리고 와가지고 맛 어때요? 진짜 맛있어. 하준아 맛있어?
사실 맛있어? 진짜 맛있죠. 많이 먹어가지고 진짜 먹느라 먹지를 못했어요. 하면 형이 할게. 많이 먹어. 네, 할게요. 제가 좀 전에 들었는데 네 골키퍼 동생들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식사 한번 하시는 이유가 없어요? 네, 맞아요. 여기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아, 여기 태풍이랑 성동이가 알아가지고 먹고 싶은 거 너네 이야기 하라고 하니까 여기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 많이 먹고 왔어. 근데 서비스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진짜 배불리 잘 먹고 와. 개막전 끝나고 첫 경기 끝나고 와가지고 너무 잘 먹고 왔어. 부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부장님이 경기에 안 나왔지만 팀이 실수로 이기면은 아, 그건 아니죠. 부장님 뛰었을 때만. 아, 근데 그것도 그렇게 되네. 아니. 뛰었을 때만 해야지. 저 궁금, 진짜 궁금했어요. 시험 경기 끝나고. 아, 리그? 리그만? 리그. 아, 또 이제 뛰어야 또 안 뛰어도 뛰어야 그냥 그림상. 그렇지. 뛰고 이기고 돈 내고 서로서로 좋게. 그럼 여기서 정리하는 거 부장님이 주시고. 아니, 정리 굳이 안 해도 제가 시켜야지. 간지. 그때 레전드 팀장님 책이었죠. 주연이요? 그때 형이 못 사줬어요. 그때 거창하게 막 사주신다 하더니 막 카사바칩 4개인가? 카사바칩이라고 있어요. 이만한 거 그 있어요. 어쨌든 별로 안 하는 거는 어쨌든 아쉽더라고요. 레전드가 사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먹을 생각을 해서 너무. 아니, 이왕 사는 거 좋은 것도 사줄 수 있잖아요. 카메라 옛날에 청소에서 나왔을 때 뭐라 하던데 카메라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간식 많이 사줬는데 말 그렇게 했다고. 하야. 하준이 막내가 아니라 형들이 이제 밥을 배달을. 하준이가 갖고 오라 해가지고. 막 하준이가 하라면 해야 돼. 맞지? 우리 열심히 하자 이거. 열심히 해. 그냥 빨리빨리 퍼. 고맙다, 정현아. 어, 정현아. 너 내가 이거 진짜 갖고 와. 진짜로 갖고 와. 아, 진짜로. 정기 달려서. 정기 달려서. 아, 알았어. 도와드리려고. 뭐. 사람이 형 갖고 오라고요? 아니. 정현아 많이 먹어. 이승현이 살 때 해야 된다고. 저 빠스. 얼마큼 빠졌어? 저 3kg 뺐어요. 아, 그래? 몇 시 사이에? 네. 뭐, 어떻게 운동을 많이 했어요? 많이 뛰었죠, 그냥. 94kg까지 찍으라 뭔 소리야 자꾸. 형 이러면 형 실망한다. 못 뛰어댕겨요. 형 아니에요. 동현이 주말에 집 갔다 오면 2kg 쪄서 와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세다. 확실히 세다. 썸머랜드요? 성동 이게 한 잔 먹고 승자로 가고 따로 이런 인위적인 연출 잘 못하는데. 고기 어때요? 네. 너무 맛있는데요? 지금 주체 못하고 먹고 있어요. 아, 여기 처음 먹어요? 네. 형제가 오는데 종현이 형한테 와서 한번 생각해볼까요? 네? 종현이 형한테 와서 한번 생각해볼까요? 나중에 한번 잘해볼까요? 어때? 늦게 하는 건 친구들이었나요? 네, 싫었다. 저랑 같은 나이 04년생 친구고요. 상지대에서 왔습니다.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랑 윙어 같이 모여요. 인사해요. 아직 카메라가 많이 와도 돼요?
카메라가 어쨌든 아니라 팀 생활, 프로 생활이 아직 정리 안 되신 것 같아요. 이제 괜찮아. 나이도 같고 포지션도 비슷해서 둘이 언젠가 해야 되겠네요. 선의의 경쟁. 박정훈 선수한테 물어보니까 고기가 박정훈 선수한테 처음으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정훈이요? 무슨 선배니까 동현이한테 사달라고 얘기해보니까 사달라고 얘기 안 한다고 얘기한대요? 얘기하면은 그때 제가 한번 살게요. 미리 알려줘요. 네? 카메라도 이거 찍어주러 올렸어. 훈훈한 미담을 또 만들어내. 네, 미담 좀 제조해야겠다. 셀프로 뉴스 애들만 챙기고 또 시작해. 또 시작해. 또 시작됐어. 그런 식으로 해야 해요. 얼마나 잘해서 하는 거야. 김하준 선수 결정이 뚜껑하지. 네? 김하준 선수 결정이 뚜껑하지. 뚜껑하지. 아, 또아준. 어, 있잖아요. 또아준. 네, 또성도. 또재용. 또재용. 재명. 02년생. 고기 한번 먹고, 고기 한번 먹고 카메라 보고 따뜻하게. 형도 많이 좀 튀긴 거야. 그 살짝. 그래. 아, 그렇게 해서 더 충분하네. 카메라 보고. 고마워요, 어머니. 야, 동현아, 뭐가 따먹는지 말해야지. 에? 고기 맛있어요. 아, 여기 어디야? 연길레몬.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연길레몬들 따먹어. 고기 먹으면서. 연길레몬들 따먹어. 그런 게 나온다고. 삼겹살이었어요, 양으로. 혹시 지렸다. 양으로 원래 그렇게 먹어도 여기 사장님께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이재용 선수한테 네. 경기 못 뛰어서 그런 네. 얘기하니까 2년 전 FA컵 때 시은 예. 이재용 선수 홀렀잖아요. 재용이가 홀렀죠. 그래서 제가 혹시 감독님 그걸 까먹으신 게 아닌가 그걸 아셨으니까 이재용 선수가 그걸 대신 물어봐달라고 농담을 했는데 아, 까먹잖아요. 안 했는데 그래도 이제 FA컵 특성상 조금 이제 고민이랑 재용이랑 고민했는데 그냥 코치스태프랑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어쨌든 좀 이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보민이 같은 경우가 이제 공격도 되고 수비도 좀 되는 성향이라 그렇게 해서 결정하게 된 거죠. 재용이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죠 그건. 네, 그걸 너무 또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거기 됐어? 네.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왔거든요. 진짜로? 아니 감독님 진짜 안 돼요. 기억하고 계셨는데 이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수비도 되는 범인 선수로 선택을 한 거라고 기억하고 계셨대요. 아니 그거는 진짜 말하셨어요? 왜 이렇게 빨개? 아 대참사 났어. 왜 그래? 그때 컵 때 저 안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PD님께서 그때 경기 끝나고 오셔갖고 제가 시즌 때 골랐었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거 기억 못 하신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장난으로 그냥 한번 여쭤봐 주세요. 근데 그걸 진짜 말하셨네. 감독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당연히 알고 계셨다고. 그래서 그 얼굴이 지금 빨개진 거야? 네. 목동에서 봅시다. 네.